줄 곳을 맞춰줬네 조각이 드러머네 심박이 아닌 정직할 곳이야 내게 나 어디로든 벗어나잖아 박혀버린 목체점 못살아 요즘 꺼져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와 마니에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미지로 나타났어요 엄마 상큼합니까? 상큼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입니다 상큼 상큼 자 오늘은 저희가 양장피를 하도 우리 채민님이 양장피 그래가지고 네 아따 나 양장피 안 먹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양장피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그쵸 정말 정말 이 확 그냥 양장피 감사합니다 재민님께서 장난꾸러기 같다요 그 다음 우리 시작하자마자 우리 수현님이 100점 선물을 와우 100점 고맙습니다 우리 수현님 고맙습니다 제이님은 무당벌레라고 저 빨간 접시는 뭔가요? 구만두요 다 나오진 않았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개인 사정상 어디 좀 멀리 좀 갔다 오는 바람에 네. 오늘은 뭐 이것저것 할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조만간 뭐 최근에 이제 뭐야 양장피도 먹어야 되고 소스는 좀만 뿌릴 거예요. 적당히. 저희는 막 코칭을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니님 표정이 왜? 아니요, 동생 아직 출사 못했습니다. 네. 그 예정일을 넘어가지고요. 그 유도분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내일 간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내일. 네. 안녕하세요, 내일. 반갑습니다. 내일 대기한대요 이제. 맛있는 식사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음료는 우리 유정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틸다 이거 안 되네. 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저 아직 안 들었어. 아 지금 뭐로 로그인하셨습니까? TGV로? 네. 했는데 이게 안 되네. 나왔다 오십시오 그러면. 뭐? 접속해놓은 나왔다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됐네요. 뭐, 계란 진짜 같아서 맨날 속는다고? 안녕하세요. 유정님도 오셨고, 놀리노님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우리 채민님 계시고요. 반가로.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제 못 봐서 너무 아쉬웠다고 수현님 아쉬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기존에 시켜 먹던 그 중국집은 일찍 문 닫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데 물색하고 알아보다가 그쵸. 알아낸 곳이 있어가지고 데려왔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여기 전화가 엄청 싫어오더라고 또 전화에 왜 안 오냐고 막 전화하니까 바빠 엄청 싫게 오더라고 따주십시오. 이거요, 제 난로요. 얘네들 좀 식지 말라고. 제 네. 조명이에요, 진이님. 네. It's my J 조명. J Wright. 네, 이 모자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썼죠. 맞아요. 모자 예뻐요? 이거 우리 여동생이 선물로 준 거예요, 여동생이. 음료 따주세요. 이상하진 않나요? 얼굴이 있겠다고? 아우 전혀 네버 턱도 아니고요. 마니님 모자가 괜찮았다 그렇다고 나타나 이건 네가 따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하고 따세요. 저한테 자, 이거는 마틸다 스파클링 오렌지 날리지 말아요. 입니다. 시작 전에 뭘 어쩔 줄 몰라. 아니 시청자분도 놀라겠어요. 오늘 음료는 이 친구입니다. 마틸다 스파클링 오렌지. 마틸다. 나와 한잔해. 마틸다. 이거 술 아니고요. 음료예요. 예. Yeah. 그 다음에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고추 잡채.
지님이 안 놀랐어요? 탄다 탄다 내 마음이 탄다 이거 오, 파이브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왜요? 유정님 다시 튕기셨나 봐요. 어우 정말 정말 그 다음에 채민이가 그렇게 애타게 울부짖던 양장피입니다. 잘 나오나요? 네, 뒤로, 예, 오케이. 양장피 영정피. 왜안 잡지? 잡았나? 이거는 양장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꽃빵. 꽃빵. 꽃빵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건 어차피 잘안 보이는데 테두리에 여기다 딱 놔둘까? 꽃빵을 여기 놔둘까? 군만두를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군만두를 아닌가? 네, 심프님 식자재 멀쩡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제 원래 어제 공개를 했어야 됐는데 일이 어제 있어가지고 다 냉동실 일단 다 보관했어요. 냉장고에 잘 들어가 있어요, 식품이. 네.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우, 색깔이 예쁘네요. 와, 예쁘다. 색깔 봐. 녹았을까 봐요. 이 추운 겨울에 녹진 않을 거예요, 식품이. 그쵸? 라디오님 오셨네요? 네, 라디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꾸러기 안녕하세요. 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리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알수 있어요. 그저께는 몰랐지만 오늘은 누구 계신지 다 압니다. 야. 여러분, 저또 나갔다 와야 돼요? 아, 나 정말 유정아, 너 웬만하면 나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 다 눌렀죠? 네, 새로 오신 분들 우측 상단 따로 보상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되게 그래도 좀 되게 일찍 시켰는데 엄청 늦게 왔어요. 네. 나쁜 중국집 맛있게 드셨어. 그렇게요. 예. 우리 수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왔네? 네, 맹윤님 왔습니다. 민규 안녕. 빨리. 추천 고맙습니다. 빨대 드려요. 아니, 그냥 먹게요. 그럼 이건 어차피 안 흔들어도 되잖아. 네.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는 빨대 여기 드려요. 앞에가 너무 좀 많이 허전하네요. 어우,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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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니 고고고 사과 나쁜 중국집이라고 아닌가? 자, 양장피를 버무려 비벼볼게요. 네, 버무려주세요. 양장피. 하, 오늘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오빠 방송 보러 들어왔어. 네, 왜요? 민균이 왜? 못담시. 못담시. 민균이. 아, 맞다. 우리 수현이 급발 써야 되는데. 유정님 또 튀겼어요. 아유,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못하나? 할 수 있는 거 같아. 못하나? 왜 내 걸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괜찮아요. 네. 오빠가 알아서 할게요. 다른 분들은 다 스튜디오로 하나 봐요. 프로그램을 안 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양장피에 겨자 소스도 부었고요. 자꾸 튕기는 거예요, 요정님? 네. 우리 요정님? 아, 진짜 중식 맛있게. 채민이 어디 가서, 채민이? 제이 채민! 채민. 제이 채민, 어디 갔어요? 그토록 네가 원하던, 양장피가 여기 왔어요. 근데 저 양장피랑 고추참치 얼마입니까? 3만원. 3만원, 이거는, 고추잡채는, 이게 2만원인가?
망사 비키니님 안녕하세요. 양장피 진짜 좋아하는데 야무지게 드셨어요라고 하시네요. 네. 와. 여기 뭐야? 맛살도 들어. 맛살도 있네 여기는. 그쵸. 맛살이노. 맛살이노 맛살이노.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따 야,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구나. 자, 일단은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바꾸지? 일단은 양장피부터 먹을게요. 이따다키마스죠, 신부님. 오늘 꽃빵은 바라기님 하나 둘레였어. 여덟 개입니다. 꽃빵 8개 왔어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감치 로마시. 롤레님께서. 네? 감치 로마시. 뭔 말이죠, 근데 왜?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뭐 하냐고! 잘 먹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덤뽁 덤뽁. 루시오님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다 비치는구나. 스피드가 왜 이렇게 빠릅니까? 왜 이렇게 빨라? 네, 진희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뭐야? 자, 여러분 한입 크게. 아, 이거 아니네. 양장피? 네, 진이님 잠깐만요. 저 이것 좀 하고요. 아, 꽃빙. 아, 아, 내 코. 뭐야, 얘랑 겹쳐서 그런 거구나. 왜요? 꽃이 너무 싫어요. 맛있네요. 새로 시키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24시래요, 그래도. 막 괜찮아요. 24시라고? 네. 맛있다. 네, 눈물핑 돌아요, 설차님. 신부님 팔보채도 먹고 싶다고요, 갑자기? 난 언제 먹어. 딱 드십시오. 우리 유정님 어디 갔어요? 제이님 왜 넋이 빠져나갔냐고? 누구죠? 나랑 친구회님 안녕하세요. 나랑님? 저요? 이거 설정하느라고. 네. 아우, PC. 설정 중이었어요. PC 이거 설정하느라고. 둘 다 모자 잘 어울려요, 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니님. 네. 맛있다고 하셨어요? 빨리 드십시오. 음료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 꺼내놔야지. 이렇게 되면 예쁘지 않아서. 아, 그러네요. 잘하셨어요. 모자 쓰니까 정말 동안이다. 빨리 드십시오. 아따, 오징어 많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유정, 아우. 맛있다. 아, 꽃빙! 아! 적당히 넣었는데도 이러네요. 진짜 적당히 넣었네. 맛있어. 건강하시면서. 아, 꽃빙!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제이님, 비염 뚫리라고, 제이님께서. 한 번 더. 코가 빵빵! 헐, 후! 이러면 또 재민이가 웃겠죠? 맛있다. 여기도 먹을만하네. 근데 여기 맛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맛살이?
제 머릿속이 열리라고 모자 예뻐요. 고맙습니다. 미키님. 감사합니다. 왜 또 메인 안 됐어? 그냥 안 해요? 제가 도움드립니다, 제가.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제 여만이. 유정님, 고정하세요. 야. 여러분들, 그 양장피 잘 보여요? 음식은 잘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이유? 아, 뜨뜻하니 맞추다. 그쵸. 꽃빵도 좀 풀어서. 고추 잡채. 아, 코칭, 아, 코칭. 고추 잡채. 오늘 코칭의 날이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누르스름하다. 그렇네요. 네, 여기는 군만두가 새만한 군만두입니다, 유정님. 삼각형.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들 맛있는 식사나 하셨습니까? 누군 벌칙 아니죠? 코칭의 연속. 최근에 양장피 드신 분 계십니까?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좀 뭉쳐? 이거를 펼쳤어야죠. 그렇네요. 이건 이제 말캉 말캉 말캉. 이거 뭐죠 이거? 이런 저는 몰라요. 이게 그 해파리 그거 아니야? 아 맞네요. 해파리. 해파리. 뜯어 드세요. 묵직하게. 저건 중국 당면인가요? 어디요? 촉 신부님 뭐요? 어디 중국 당면? 어디 중국 당면? 니하오. 해파리는 이거 전분이래요. 유정님께서. 아 전분이야? 네 유정님 전분. 고추 잡채 한번 맛볼게요.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고추 잡채. 어? 이거 아... 이거 조금 꽃빵이 필요하다. 아! 네. 아 꽃빵! 나리님 반갑습니다. 나리님 오셨습니까? 아, 이 전분의 피 때문에 그 양장피의 그 피자래요. 그래 알겠어. 유정님 정보 감사합니다. 얘는 꽃빵을 먹어야겠다. 그쵸. 조금 짜다. 얘들아 짜. 꽃빵이 너무 궁금해요. 놀리님께서. 꽃빵이 어떤 게 궁금해요? 안녕. 태규님 왔습니까? 태규. 나 추워서. 내 조명이라고. 전용 조명. 꽃빵. 태규 반가워요. 고추 잡채는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진하다, 진해, 맛이. 고추 잡채, 얘는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빵 같지 않고 떡 같네요. 고추 잡채. 꽃빵 쫄깃한가요? 놀리님께서. 이야. 놀리. 자, 한 번 더 쐈어요. 아이고. 앙. 죄송합니다. 저는 양장피노 뭐라고? 두 분이 만드신 게 더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고추 잡채. 유정님께서. 그래서 제이님 아주 엄청 맛있게 만들어요.
이게 꽃빵이 여러분. 아코찐. 호. 약간은 좀 달달해요. 달달. 네, 태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좀. 자, 코칭 여러분. 특집 먹방이노. 아, 아 오늘은 조금 쎘나봐요. 왜요? 왜 또 와요? 자동 녹화죠 또. 아니요, 그거 안 해놨어요. 편지했어요. 네. 오늘 또 이거 받아요, 그냥. 네. 화질이 넘나 좋은 것, 감탄, 감탄, 롤리님께서. 난 롤리님에게 감탄, 감탄. 나를 못 먹을 비주얼이니 반사 몰려. 고추잡채는 괜찮아요. 그건. 이게 그런 매운맛은 아닌데, 수현님. 이거 그 뭐지, 겨자도 못 드시나요? 매운 거 못 드시면? 이 집은 왜 이렇게 맛살을 많이 썼지? 저렴해서? 맛살이 막 이건 뭐야? 버섯. 표고버섯.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표고버섯 아닙니까? 채민이 군만두 먹어달라고 이번에? 한 번 내먹고. 아, 코칭.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아, 코칭해. 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이와 만이에요. 그 까만 계란이 그거 만나는데 탱글. 까만 계란이 뭐죠?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유정이 맞아. 어 계란 까만 계란 맞아요. 계란 맞아요? 네. 아 진짜요? 네.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계란이래요. 오! 내가 보여줄게. 아, 어, 나 이거 그 전에 그 전에 시켜 먹었는데 이거 없었는데. 어머, 이거 이게 계란이래요. 어. 들어줘 봐. 아, 바라가 너를 봐서 기분이 좋아 형이. 아니 어, 여러분 이게 네. 어 이게 계란이래. 어디 갔어? 보이면 보인다고 해줘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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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거 이게. 요 계란이래요. 양장피엔 다 있지 않나요, 솔찬님께서? 어? 저희가 시켜 먹은 거에서 없었어요. 예. 난 이게 무슨 젤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어,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었어요. 어? 난 한 번도 안 먹었었어 이거. 계란 계란. 무슨 어떻게 만든 거지 이 계란 그러면? 바라이님은 처음에 썩은 계란 줄 알았대. 어? 썩은 계란 그건 줄 알았대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형광등 2010년 끝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거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태균님이 제이와 마니 방에 엉덩이를 오랫동안 붙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 가서 칠레팔레 향수 뿌리지 마시고요 태균님. 네. 형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태균님 꽃가루 날리고 다니시더만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태균님 잡을 수 없는 뭐 태균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자, 양장피를 싸 먹어. 형들의 바람은 그것뿐이에요, 태균님.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는 거. 뭐가 속상해요, 태균이? 뭐가 속상하다는 거, 태균이야. 너 맨날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11월 달에 많이 힘들었다면서, 태균이야. 너 양장피 먹여버린다. 수현님은 올해 두 번을 우리 저희 만나서 너무 행복하대요. 나도
수현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호빵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대 실패했습니다. 대 실패. 다량이야, 다량이야. 어? 힘들더라고요. 호빵은 사 먹는 걸로. 네.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다시 안 만들기로. 그래요, 우리 놀리님 내년에도 우리 함께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 진짜. 초코님 오신 거 맞나? 지금 다 들어왔어. 아니 아직 초코님 들어오셨나 봐요.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먹는 다음 너무 열정 같네. 태규 삐졌습니까? 잠깐 왔다 간다니 큰일이다 정말. 삐지지 마세요. 단무지 드릴까요? 식사하세요. 예? 식사하시라고요. 단무지. 아 코칭! 두 분 내년도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수현님께서 감사합니다. 수현님도 건강하세요. 수현님도 많이 부르라고 태규? 허허 만 이게 많이만 봐도 숫자가 기분이 좋네요. 유정님 길다란 군만두는 서비스이지만 세모난 군만두는요 덤이에요. 덤. 기침도 올려놨어요. 뒤에서 전 안 치웠어요. 아 떨어졌는데. 아 됐어 됐어 됐어. 군만두 먹을게요. 초코님 오셨어요? 네. 최민 최민 군만두. 최민이 오늘 뭐 하는데? 일체도 안 하나? 그러게요. 아 양정피가 혹시... 왔는데 오늘 양정피가 왔는데. 아 너무 날이 컸지. 왜요? 바라기님? 열차 산대요, 재민님. 좋아, 좋아. 이번엔, 여러분, 태그 나갔어요. 자, 덤만두 먹을게요. 덤만두. 덤만두! 이것도 맛있다. 그 벤츠 덤플링도 그 만두도 맛있지만 이 만두도 나름 맛있긴 맛있네요. 그쵸. 네 태규님. 태규 오케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뭐냐? 먹었어요 제가. 쫄깃쫄깃 합니다. 어때요? 몰캉몰캉한 느낌이에요. 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적응이 안 되십니까? 눈물 나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러게요. 저 적당히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넣는다면서 오늘. 그쵸. 그 뭐야 양장면 시키시면은 결제 소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부어 드십니까? 있는 거 싹 다 부어 드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못 넣을 거야? 난리 나겠죠? 근데 유정이 다 넣을 것 같은 느낌? 아. 지은님은 반. 솔찬님은 그랬다고 코가 난리나? 맞아, 너무 많이 못 느꼈지, 그러니까. 꽃빵, 꽃빵! 수현님, 찔끔찔끔. 그게 가장 현명하죠. 최민님은? 제이유정 하트님, 별풍선 214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 짱. 유정님. 오빠랑 서클왕자님 오늘도 힘내소소소소 뽀뽀뽀 얘 다 넣음.
우리 유정님 태규 또. 1214님 별풍선 11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 짱. 헐 태규. 태규도 11개 감사합니다. 형들 사랑합니다 하트. 사랑 사랑. 유정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님 그 다음에 또 우리 태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님께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유정님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유정님 충성. 한대 좀 때리고 싶네요. 아, 오늘 얼굴 왜 이러죠? 아 정말. 네 태규님 예상 못했어요. 네. 태규야 고마워. 잠깐만. 어디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 수 없네. 차렷 안 했는데 바로 안 했는데 손 내렸다고 제 미필이래요 유정님께서. 군대 가봤어야 아나 유정님. 바라기 리하이요. 스루기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이와 마니에요. 오늘은 하트 하나 따와야 돼요. 양장피와 고추 잡채 그리고 꽃빵 커피. 뭘 반대로요? 뭐가 반대로? 밑에 글씨랑 위에 거랑 내 마음이에요. 아, 한마형을 안 가고. 수현님 일부러. 아 이거 뭐야 이상하게 나와. 자. 복사가 안 됐나 봐. 예쁜 눈으로 봐주세요. 내년에 군인들 월급 20만원 이상 된다고요? 20만원으로? 바라기님? 꽃빵에 고추잡채. 컨트롤. 아. 아, 이거 들어가네? 카피가 안 됐나 봐. 그런가 봐요. 컨트롤, 카피. 와, 병장 40만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승규님? 됐다! 대박이네. 아우, 정말. 예산 일이 아니네요. 누가?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네.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우리 유정님.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꽃빵. 리액 채팅 하셔야죠, 이거. 네. 수현님. 열채는 기본 아닙니까? 열혈팬이신데 열채스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제이유정 하트님, 별풍선 10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 짱. 붕 안 하는 왜? 피식. 우리 유정님 또 10개 선물 고맙고요. 우리 유정님하고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정님은 뭐가 떠 있는지 한번. 뭐가 잘 붙어 있는지. 왜 안 나와? 오셨나봐요. 바로 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키리베리님 별풍선 12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 짱. 캐리베리님 별풍선 16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 짱. 뭐야? 16개는 뭐예요? 우리 캐리베리님 고맙습니다. 12개 16개. 캐리베리님 별풍선 16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 짱. 뭐죠? 12개 16개. 그게 뭐야? 아. 태근님 고마워요. 항상 응원합니다. 12월 16일 많이 생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네. 감사합니다. 왜? 태규야 고마워. 두 개 또 고마워요 태규님. 샹샹샹샹샹. 태규님 짱짱. 캐리나 짱짱. 아. 캐리베리님 별풍선 200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 짱. 홀랭이. 태규 또 3개 감사합니다. 캐리나 와우 200점.
아. 괜찮은 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오늘? 근데 저 진짜... 뭉쳐있다, 뭉치는 데 있어, 뭉쳐있는 데가. 제이님 지금 눈물 날라 그래. 눈에 지금 눈물 고였어요. 진짜 좋은데, 저도 진짜 조금 넣었다 생각했는데. 우리 태규 또, 하나, 둘, 셋, 넷! 고마워요, 우리. 우리 캐리 누나, 고맙습니다. 짱짱걸. 감사해요. 눈물 나. 눈물 나. 그래도 오늘은 또 먹을 만하네, 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 알차게 드렸다요. 고마워요, 태규. 하나, 둘, 셋, 넷. 다음에는 더 드릴게요. 다음에는, 태규야. 다섯 개부터 시작합시다. 네. 만인이 많이 안 넣으신 거 제가 봤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세지? 너 이거 왜 고추잡채 안 먹어요? 다 먹고 있습니다. 언제요? 먹어요. 다 먹고 있습니다. 오늘 간 같은 말 마음만 가지 말고. 총 20개 하고. 네, 태균이 고마워요. 난 이거 하려 저거 하려 정신없는데 너 그대로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파이팅 하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어, 정말. 땡큐, 땡큐. 양장피. 우리 캐리베리 누나도 200점 선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더 맛있나요, 라니오님께서? 어떤 거 중에? 고추잡채랑 양장피? 하나, 둘, 셋. 양장피. 양장피. 고추잡채는 뭔가 조금 독한 듯 진하네요, 맛이 엄청. 아, 근데 오늘따라, 오늘 실패하셨네, 조절. 실패하셨어. 11년 지기 대단해요, 나랑님. 뭐야, 슉 나 들었다 나왔네요. 뭐야, 오늘 다시 들어오겠다. 네. 감사합니다, 나랑님. 자주 봬요. 뭐? 바라가? 제이 마니요, 두 분 계속 방송하시니 친형대처럼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바라가, 근데 왜 너는 안 닮아가는 거니? 너. 근데 제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코칭은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기해. 어? 헐. 나랑님, 아홉 개로 팬클럽 가입을. 와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나랑님 고맙습니다. 짱짱걸. 우리 나랑님 고마워요. 우스가 여기 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갔어. 고맙습니다. 짱짱짱짱. 489번째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나랑님 고맙습니다. 멋지시네요. 고마워요. 새로 이제 팬 가입하시면 네. 팬 가입 아주 짧은 노래 하나 트는데요. 예. 오, 나 이쪽으로 보고 있었어. 아 정말 이쪽으로 보면 바보 같단 말이야. 앞으로 쓰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Yeah. 우리 나랑님 고맙습니다. 누구? 아오. 감사합니다. 우리 나랑님 고맙습니다. 짱짱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이 색깔을 조금 더 연하게 봤어요. 너무 시커먼 것 같아서 조금 그때도 조금 연하게 했는데 봐서 조금 더 연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안녕하세요. 지금 누구 계시나 보자. 샘맘님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벌써 지니님 주무세요. 지니님. 안녕하세요. 지니님아 좀 연하니까 더 나아요, 설찬님.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색깔을 못 하겠더라고. 다른 색깔 있는 걸 하니까 노란색이 가리고 또 파란색이 가리고 분홍색이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아요. 말씀하세요, 태규님. 저는 만두 먹을게요. 새우 만두. 고추 잡채. 누구 모자 색깔? 많이 형 모자 색깔 아니야? 네. 아니야. 최근에 분홍색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색깔 좋죠? 응? 이 색깔이 좋죠. 아, 그래? 네. 어디서 했어요? 아, 많이 형. 아, 그 아프고, 아프고, 기대지 말고. 정말. 세우신도 반갑습니다. 어떤 관장? 뭘? 만두요? 만두? 네. 그냥 먹어도 돼요. 이장님 모자. 이 친구가 조금 안 칼진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돼요. 예. Yeah. 그리고 오늘 볼일 보고 오는 길에 오면서 강남 갔다 왔어. 강남 간 김에 디저트 업 왔습니다. 이야. 진이님 뭐 했어요? 아까 깜짝 놀라셨다는데요? 아, 태균이 오늘 강남 가요, 저녁에? 강남. 두 개를 좀 섞어서 먹을게요. 짬뽕. 누가 게스트 문의했어요? 아니요. 어? 아, 태규님. 태규 왜 게스트 나온다고? 뭐? 그러신대요. 태규야, 제이 형 감당할 수 있겠니? 냐냥님 안녕하세요. 생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연마니즈 하트님, 별풍선 100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짱. 맛있게 드시고 질방하세요. 수연이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꽃쟁. 우리 수연님, 별풍선 받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쿨하게 또. 네. 제이 형 감동해야죠. 고양이 울음소리. 네, 고양이 울음소리 들립니다. 거실에 네, 있어요. 고양이 친구 중에 한 마리가 큰날이라서 조금 울부짖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매직데이예요. 예. 캣. 아, 감동은 틀렸대요. 감동이 아니라 감당이래요. 제이 형 감당해야죠 라고 대님께서. 네, 저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읽은 거예요. 예요. 네, 냥의 매직데이. 네, 그날입니다. 우리 냐옹이의 그날이라서 야옹. 아, 근데 유달리 제 오늘 격리시켜야 되나, 또 호텔로? 듣기 나쁘진 않죠? 그날은 진이님 그 동물 친구들마다 다들 좀 틀려요.
어제 누가 나랑님 들어가십니까? 전 좋아요 양양.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성화 시키면 편안한 밤 되세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4마리 있는데요. 수컷 2마리, 암컷 2마리 이렇게 총 4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컷 2마리는 중성화 수술을 다 했어요. 암컷 2마리만 안 했어요. 그치,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 이거 같은데, 지금? 어디 갔어요? 호텔로 갔어요, 아니면? 네. 1번 먹으러 왔습니다. 암컷이, 암컷이나 수컷이나 둘 다 마법은 걸려요. 대신에, 고양이들은 강아지보다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아요. 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은 암컷이며 수컷이며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예. Yeah. 태규 잘 자요. 우리 태규는 잘 자요. 안녕. 굿나잇. 빠이빠이. 후자. 이건 숟가락 수저로 허망이다. 1번 방의 선물. 국장 해줘야 돼. 너무 안 먹으려고. 너무 진짜 진지하다. 어울려. 그러게요. 치킨이요? 무슨 치킨이요? 채민이 갑자기 왜 치킨? 무슨 치킨이요? 양장피. 양장피. 아, 바라기 노래 들어야죠. 어, 오늘 바라기 엉덩이 좀 붙이고 있을 겁니까? 그럼 바라기 노래 들어야죠. 그쵸. 노래 뭐 불렀다고요? 사랑아. 어? 더원의 사랑아. 바라기님. 하하하. 아, 진짜요? 나 왠지 벌써 다 들은 것 같아. 벌써 다 들은 것 같아요? 사람 그 후렴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그 어려운 노래를 부르셨대요. 저희도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제니 벌써 다 들은 것 같아요. 짱짱맨 바라기님 멋져요. 이제 쉬운 노래가 아닌데. 그치, 부담 같지 않아. 가수도 아닌데 무슨 부담. 재미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는 바라기님 지난번에 부른 거 살짝 틀어버릴까요? 뭐였죠? 바라기님 노래 한 몇 번 했지? 두 번. 이번 세 번째. 세 번. 이번에 하면 세 번째야. 네. 벌써 세 번이나 하셨어요, 바라기님. 캐리 누나. 조용하시네요. 다 먹어간다, 이제. 아. 감동 난. 요즘에 게을리면 안 보이시네요, 채민이께서.
좀 전에 아까 슬쩍 들어왔다 나갔다. 네. 출처 눌러주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만두. 오늘 다들 뭐 드셨어요,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뭐 하는 거 어깨? 어깨 왜요? 어, 왜요? 제발 좀 보고 해요, 제발. 어, 뭐. 불고기요? 불고기! 불차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어, 그거 오늘 우리도 먹었는데. 돼지고기 김치찌개. 바랑이님 족발. 육개장 컵라면과. 지인님은. 알겠어요. 말 안 하셔도 알겠어요. 뭐, 왜요? 말 안 하셔도. 그거는 읽어야죠. 니가 눈을 보면 그거 끝내면 어떡하니? 저 한 말 안 할래요? 마감했다요. 오늘 마감 근무하셨어요, 지인님? 점심은 꽁치찌개. 맛있는 거 드셨네요. 지인님 오늘 고생하셨네요. 우리는 갈비 먹고 냉면 먹고 물냉면 비빔냉면 먹고 밥 먹고 돼지김치찌개 먹고 뭐 먹었지? 많이 먹었어요. 이것저것 좀 많이 먹었네요. 전 1월부터 오마 들어가요. 그게 뭔 말이야? 바람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마? 오전 마감? 아, 오픈부터 마감까지. 와우. 화이팅. 알바가 그 그만두어서 진이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원통하다라고 진이님. 힘내요.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진이님. 간식도 좀 주고 그래요. 모두 모두 화이팅! 민규는 벌써 잡니까? 민규? 네. 오, 좋지. 민규, 민규. 알바들 간식 좀 잘 챙겨드리네요. 챙겨주래요, 지인님. 화면상 오른쪽 분이 뭐예요? 제 이름 몰라요? 제이와 마니. 전 마니고요, 제이님. 나냥님, 일부러 썼어요. 다르게 쓸 수도 있고 머리 내서 12,000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좀 약간 답답해 보여서. 네. 이왕 모자 쓴 김에 얼굴 훤하게 보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네, 나냥님 괜찮아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지인님 항상 힘내십시오. 지인님 왜? 혼자 일하신대요. 막 오픈부터 막을 거지. 지인님도.
뭐 어쩌면 자꾸 눌리, 이거 눌리는데 다 쓴 거예요. 붕 떠보여요? 나 쓴 거야. 더 누르라고? 헤어지면 반갑습니다. 그럼 답답해. 이렇게. 이상한데? 고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요? 네. 그럼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어? 목소리? 왜? 목소리 왜? 왜요? 얀양님? 아, 야, 먹을 게 난 너무. 냥냥. 아, 나 그거 알아. 어? 라디오님 아세요? 그거 알아요? 알아, 몰라. 아. 일렬수 누구야? 오인용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였죠? 그거 엄청 재밌는데. 그 시리즈별로 있잖아. 네. 아, 한동안 그것도 잊고 살았네요. 요즘에 새로 나온 거 없어요?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찾아서 다 봤었거든요. 목소리 진짜 닮았어요, 네, 형님? 똑같이 하면은, 그 뭐지? 내용, 글만 알면은. 네. 따라할 수 있는데. 아, 라디오님 알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거? 일리수가 누구야? 몰라. 어, 맞아. 어, 맞아. 너도 안 해. 그거 같이 봤잖아요. 옛날에 한창 같이 봤잖아. 그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네. 정말 웃긴데. 관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관리자입니다님 안녕하세요. 삼뉴스. 내용 까먹었어요 그냥. 반갑습니다. 일류수가 누구야? 몰라. 엄마가 누구야? 아, 지님, 야, 그 야구에 대한 게 아니고 뭐 그 개그 같은 거예요, 개그. 개그 꽁트. 그게 플래시로 해서 나오는 건데. 네. 엄청 웃겨요. 엄청 웃겨. 진짜 웃겨. 재밌어. 진이니 시간 나실 때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웃겨요. 일루수야 누구야? 일루수가 누구야? 그거 검색해 보세요. 방금은 맹구 아닌가요? 애니메이션이요? 아, 보면 알아. 네, 맹구는 아닙니다. 아, 전 제이님이 제일 웃겨요. 지인님. 맛있다. 오늘 잘 먹은 것 같아요. 이게 그거다. 전분. 아까 유정이가 말한. 네. 전분피. 양장피노. 너 그냥 제이님 방송 보신대요. 제이님께서. 그래요. 성대모사? 제가 흉내 좀 잘 내죠. 제이님 좀 잘 내죠, 흉내. 제가 그림 좀 잘 그리지 않아요? 그림도 그래. 그림도 좀 잘 그리시죠. 캐리커처. 야. 그림은 뭐가 아니야. 아, 식부님, 제 캐릭터는 아니었네요. 지금도 들고 있네요. 일루수 때문에 오늘 웃다가 잠 깼다고? 바라기님 캐릭터 너무 그림 잘 너무 잘생기게 그려져가지고 저희님께서 만족하십니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어머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바라기님. 바락바락. 그 다음에 싱프.
여러분 당연히 저 저장해놔야죠. 지 싱프님. 싱프님입니다. 싱프님. 빙포. 아, 이 입이 하이라이트인데 입이 왜 안 나오는 입이. 시간님 오셨습니까? 어머, 시간님 오셨어요? 시간님. 시간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시간님 몸은 좀 어때요? 시간님. 그냥 시간님 편히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시간님이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오늘 수술 하셨대요. 네. 오늘 수술 하셔가지고 여기 뭐 호스트 꽂고 계시고 이러던데 많이 통해서 듣고 봤는데 우리 시간님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빨리 쾌차하십시오. 우리 시간님 얼른 쾌차하세요. 속상해요. 아니 진짜 그 환자복 입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다 하시고 여기 호스도 꽂고 계시고 링구도 맞고 아무튼 뭐 속상하네요. 자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진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업은 무슨 일 하시나요? 몰라! 몰라! 한 번만 더 물어봐 줄래? 나냥아! 나냥님! 한 번만 더 물어봐요! 몰라! 나냥님! 깜짝이야! 싫은데요? 저희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머리카락의 마술사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나냥님? 뿅뿅. 말릴 수가 없어요. 제 지니님. 나봐! 나를 말리려고? 케리 누나가 What the hell? What J?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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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 더하게 냅둬야 안 하신다면서. 저 더하는 거 알죠? What the she, what the she? 제이가 까불락 거릴 때는요, 이제 배가 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싱프는 방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멀티하고 있네. 딴 가고 있다 저요. 갱프어 더더더 해봐요. 재미있어. 저는 최민이에요. 지 좋아하는 거 양장피 보여주려고 오빠가 전화를 수십 군데 전화하면서 5만상 다 찾았는데 이게 무슨 낭패야. 정말 방송도 늦어지고 다 너 때문이야. 근데 너 열차도 안 하는 거니? 너 정말 다음엔 내 자리 없어. 너 몰라. 실증 날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지혜님께서. 기분 최고냐고요? 아니요, 배가 좀 불러왔다는 증거예요. 바라기는. 네. 별거 없어요. 조만간에 이제 며칠 안으로 우리 싱프님이 식자재 엄청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요리할 거를 짜야 돼요. 그쵸. 엄청 무겁더라고, 박스 들어보니까. 그쵸, 무게가죠. 누구를 죽이려고. 매장에서 식자재 들고 오는데 진짜 허리, 어깨,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싱프님. 말이 그렇지. 우린 남자입니다. 드니까 훌쩍 들리던데요? 맞아요.
저는 차에다 싣고 내릴 때 어땠겠냐고요? 아유, 글쎄요. 우리 신부님은 워낙 힘이 좋으셔가지고 그 술에 근데 있잖아. 그 생각도 했었는데 진니. 근데 너무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들고 옮긴다고. 그래서 한번은 매장에 있는 약간 수레 같은 게 아니야. 그냥 트레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지난번에 초코님이 보내주신 있잖아. 배추, 절인 배추 있잖아. 뭐예요? 보다가 스르르 갈게요. 전신 마취하다가 정색했는데 일어나니 너무 쌩쌩히 앉아. 이렇게 우리 시간님 힘내요. 네. 캐차. 우리 시간님 얼른 나오세요. 그냥 아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님 이제 병원에서 그 다 나으시면 줄이세요. 안 좋아요. 그리고 좀 시간님이 음주 가무에 너무 능통하셔가지고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님. 네. 세미님 오랜만이에요. 누가요? 세미님. 케이 세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추천은 다 누르고 계시죠? 추천 누르고 계십니까? 추천 누르고 있어요? 우측 상단 따봉.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오빠들은 음주가 뭐 안 하나요? 뭘 보장해서? 잘 안 해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못 놀아요. 쉬는 날 전날 좀 마시는 놀거나 마시면 마시는 정도. 술도 방송에서 마시고요. 방송 안 하면요. 어디 갔냐면서. 노래도 방송에서 부릅니다. 제가 그래요. 톡톡. 뭐 하십니까? 뭐 하냐고. 다 먹은 거예요? 예. Yeah. 언제? 요즘 남자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보면은 멋있던데 점점점. 근데 우린 여자입니까? 난영님? 우리는 어때요? 점점의 의미는 뭐죠? 난영님 우리는 어떠냐고요? 궁금하네요. 헤이요? 우리는 어떠냐고? 아줌마 파마하실 거예요? 저희 10만원이에요. 현찰박치기 해야 돼요? 카드는? 글쎄요. 읍읍 하겠어.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정말 원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진희님께서 제이님도 마니님도 멋지세요. 우리 진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님이 놀라셔서 나가셨습니다. 미안해요. 셔츠 입으신 모습 굿. 그치 멋있는 거 제이님이 더 멋있습니다. 더 멋있어요 제이님이. 마니님이 더 멋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이래서 이런 행세임을 안 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런 걸 보라고. 괜찮아. 다 가져가. 여. 좋겠다 너는. 네? 멋져서 좋겠어요. 뭐 좋은 게 뭐였습니까? 어디가 멋진데 근데?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디가 멋진 거죠? 없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빼고 머리 어깨 무릎 빼고 어디가? 완마 남자는 등치가 최고예요? 아 그만해요. 남자는 등치가 최고죠. 등치요 제가 더 큰데요. 내장님 제가 앉아가 쭈그리고 있을 때는요 쭈꾸미처럼 보이지만요 일어서면 안 그래요. 혀로 터졌어요. 뭐요 바라기님 어디서 터지셨... 유정 하트님 별풍선 10개 제이와 많이 화이팅짱. 우리 유정님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님들 놀라지 마시고 나가지 마세요. 식후 약 안 드셔도 피식. 우리 유정님 또 고맙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뿐이야.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식후 약이라니요.
아, 재민 형 입담에 재밌어가지고요. 마지막 꽃방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최민님. 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양장피를 갖다 바쳤더니? 정말, 정말, 너 정말. 꽃방 없다요? 오늘따라 제이님 즐거우신 것 같아요, 진님. 꽃방 없다요? 열심히 하시네요, 참. 결국 망가지는 건 나요. 멋진 건 너요. 다 가져오래! 오늘 뭐 잘못 드셨나봐요, 시민님께서. 여러분, 왜 많이는 안 망가질까요? 양장피 드시고 비어완치 되셨나봐요. 지니님, 더 맹맹한 소리 낼수 있어요. 카메라도 멀쩡히 있어야지. 허! 지니님. 지니언이야! 제역 도닥도닥. 자, 일단은 유튜브 프렌드를 오늘 그 양장피와 고추 잡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소통도 좀더 많이 하면서 재밌게 맛있게 잘 먹은 것 같네요. 네. 마니님 어땠어요? 네,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네? 뭐 말봐요, 모든 뭐. 음식. 양장피와 고추잡채. 어깨 피고, 먹 피고, 만두. 눈코에 뜨고. 아, 정말. 그러고 싶나, 정말.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브랜드 바이. 다음 디저트 후식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